염수정 추기경이 오늘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서 조금 전 명동성당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추기경으로서는 첫 방문인데 올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위한 사전 답사 차원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오늘 하루 일정으로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오전 6시를 조금 넘어 명동성당을 떠난 염 추기경과 서울대 교구 신부 7명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기업인과 신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기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방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우리나라 추기경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염 추기경은 특히 평양 교구장 선의도 겸하고 있어 평소 관할 지역인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때도 개성공단에서 미사 집전을 원했으나 장성택 숙청 사건의 여파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북이 성사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올 8월에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위한 사전 답사 차원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염 추기경은 오늘 방문을 앞두고 어제 저녁 이산 가족을 위한 특별 미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경색된 남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